안녕하세요. 저 나오나요? 아니요. 자, 오디오 켤게요. 안녕하세요. 정우리입니다. 네, 우리나라 할때 정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고요. 오늘 이 위클리에 오신 거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위클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걸 배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맡은 파트는 팀빌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회사를 만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보상을 만났고요. 정말 좋은 아이템들로 사업을 하시게 된것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팀빌딩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왜 왔겠을까요? 제가 팀빌딩 하러 왔겠죠.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팀으로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넘겨주시면요. 그렇죠. 팀을 빌딩하는 프로세스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제 거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저희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해야 됩니다. 리크루팅을 한다는 건, 모든 대기업이, 그리고 모든 성공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리크루팅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을? 내가 60억짜리 기업을 하나 차렸다. 내가 1억을 들여서 내 마켓을 가게를 하나 차렸다. 뭐가 됐든 어떤 분과 함께 하고 싶은가요? 그렇죠. 정우리 같은 사람하고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 역시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GPS를 만나기 전에 저는 그냥 정우리,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그냥 영양학을 영양사, 그리고 이전에 그런 영양에 관련된 힐링센터, 뇌교육센터, 아트 브레인 센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그런 일들을 했던 정우리였어요. 근데 저 역시 누군가에게 리크루팅 된 거죠. 왜? 저랑 같이 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김경아 소송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기에 조인되게 됐고요. 저 역시 어떤 분들을 리크루팅하고 싶으냐면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싶은 분.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은 분,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마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면 리크루팅은 너무 쉽습니다. 그분들을 초대하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누구인지 내 주변에 가장 성공하고 싶고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정직하고 그런 분들, 그리고 나와 함께 정말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평생 불을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 여행을 함께 가고 싶은 분들, 그분들을 명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이 GPS를 안내한다면요, 그분들과 정말 함께 할수 있는 기회, 누군가는 또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리크루팅은 이어져 나갑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초대라는 이제 기법입니다. 우리는 초대할 때, 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렇죠. 초대할 때 항상 누구를 이제 초대할까? 어떤 사람을 모시면 될까요? 그게 가장 큰 숙제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새로 시작하신다면,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나와 함께 영원히 정말 이 아름다운 행복한 불을 이루어갈 사람. 첫 번째로 세상에서 온 이런 3D, 5G 세상을 열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이 성공으로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결과를 나누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초대할 때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목소리가 주저주저하는 목소리일까요? 야,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 어디야? 빨리 와. 선생님 어디세요? 얼른 오세요. 저좀 만나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면 초대가 엄청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초대한 모든 분들은요, 그냥 전화해서 어디세요? 저좀 만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너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시 있다 없다로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것이 저희의 초대입니다. 초대일 때 초대하는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안 한대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초대하는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분은 안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거절을 당합니다. 초대를 하는 전화를 하면서 거절을 당하시는 분 많이 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실 텐데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초대하는 전화를 했고, 초대하는 전화를 했고, 전화를 했고, 1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한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오류를 만들었을까? 오늘 반드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할 때 사업을 설명한 거예요. 초대 프로세스 잊지 않으셨죠? 초대를 할 거고, 초대할 사람 명단을 적고, 그분들을 사업으로 안내해서 사업 설명을 듣게 할 거거든요. 근데 초대할 때 세 번째에 사업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업을 설명하지 않고 초대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뭘 좀 알아야, 뭘 한다고 알려줘야 초대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날 때 약속을 잡지 왜 만나서 뭐 할 건지를 다 얘기하고 만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는 정말 기분 좋은 이 도구를 선물하는 마음으로요. 빨리 와봐. 내가 선물할 거 있어. 빨리 와봐. 놀라운 사실이 있어. 빨리 와봐. 엄청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시간이 어떻습니까? 내가 의논할 게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들어주러 오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팁을 이용해서 초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초대자의 명단을 적는 겁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냥 전화를 할 게 아니라 명단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명단 작성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의 아이템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방금 돌아가셨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살아나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다. 너가 쓰는 화장품보다 이 화장품이 더 좋아. 이걸 좀 사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걸 미리 알고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한다면 정말 미래를 크게 만드는 수입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알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먼저 알았어요. 그걸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시대를 조금만 뒤로 갔을 때 강남의 그 땅을 개발할 때 개발하기 전에 그 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를 줄 알았다면 그걸 내가 그걸 나만 알고 있을까요? 그걸 누구에게 알려줄까? 나의 가족, 친지, 아는 모든 분들께 그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딱 그런 타임입니다. 2020년 2D에서 3D로 모든 것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도구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GPS를 누구에게나 빠르게 알려야 하는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정말 알고 있는 모든 분을 적으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 도구로 크게 성공을 하든 그렇지 않든 그냥 VR만 보고 컨텐츠만 보고 즐기시든 쇼핑만 하고 즐기시든 이 모든 것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컨텐츠와 이런 커머스를 제공한다라고 에어로사이드를 왜 하필 밖에서 140만 원에 사야 되죠? 저희가 알려주면 그분이 88만 원에 사게 되고요. 더군다나 10만 원도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될까요? 저는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분들을 모시고 이 얘기를 서로 나눌 겁니다.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럼 다음 보시면요. 이 명단을 작성하셔서 누군가를 초대했다면 사업을 설명할 거거든요. 저희는 사업으로 이걸 안냈을 때 정말 성공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D 시대가 반드시 올 거고요. 모든 것이 VR, AR로 실현될 겁니다. 언택트. 비대면 시장 때문에 이건 더 빠른 속도를 더할 거고요. 저희 회사의 플랜이 여기에 참여했고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참여했을 때 점점점 늘어나는 지구 전체를 원서버로 연결할 겁니다. 또 팔로우들이 교육을 하든 놀이를 하든 오락을 하든 게임을 하든 채소를 사든 치약을 사든 냉장고를 사든 공기청정기를 사든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의사든 박사든 검소든 변호사든 누구든 간에 3D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수입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가고 점점점 많아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최고 직급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수입을 만들어주죠. 최고 직급에 갔을 때 저희 수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무리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안내했을 때 얼마나 이게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기분 좋고 VR 쓰고 즐기고 놀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살 것들을 가장 좋은 가격에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그 일을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원래 쭉 했던 그냥 나의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영속하고 있는데 GPS를 만나서 여기에 조인됐다면 그건 부가 보장되는 거죠. 그 일로 이렇게 쉬운 일, 이렇게 즐거운 일,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 이 초기의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다고 전한다면 이 사업은 안 하실 분보다 하실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리는 일은 먼저 하셨던 분들이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저 마시고 사업 설명으로 약속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면 사업을 설명하고 나서의 후처리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안 냈다라면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 클로징, 마무리라는 걸 할 겁니다. 근데 이 마무리에 엄청난 팁이 있습니다. 이 마무리에 그분은 GPS가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오십니다. 이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새로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들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어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가까이 내가 노력해서 초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게 너무 좋죠. 심플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라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제 들었는데 다 물어보라고 뭐든지 뭘 알아야 질문거리가 생기거든요. 난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잘 모르겠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알릴 수도 없다고 그리고 내 견해는 못 알아듣겠다라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쉽지? 야, 말처럼 된다면 너무 좋지 않아? 야, 전부 VR을 쓴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니? 야, 그렇게 된다면 이것만 보고 있다면 여기서 제일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대. 근데 그걸 우리가 사고 있으면 돈을 준대. 너무 좋지 않아? GPS가 좋다라고 얘기할 일은 너무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GPS같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없지 않나요? 이 초기 기득권이 있대. 무엇이 될건 간에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래. 그런 것 같네. 진짜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네. 야, 다 VR을 볼 것 같아. 나도 그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어. 야, 우리 같이 해보면 좋겠네. 이런 대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자. 너도 그럼 누구 모시고 와봐. 우리가 알려주자. 그렇게 쉬운 일을 정말 제발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이렇게 이끄는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뭘 하면 돼? GPS가 다 해줄 건데 우리가 뭘 하면 큰 팀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마무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자. 누구도 피해보는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혜택이 많지 않냐. 너무 쉽지 않냐.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좋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이 마무리를 끝내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을 드릴 겁니다. 맥도날드라는 프랜차이즈에 가맹비를 10억을 낸다라면 맥도날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주거든요. 저희 GPS는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토요일 위클리를 안내하시고요. 굿모닝 GPS를 안내하시고요. 이런 사업을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그들이 설명하는 줌 트레이닝 시간이 있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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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비대면 시장에 언택트에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 시스템 속에서 초대하는 것을 배우고 리크루팅하는 것을 배우고 GPS 비즈니스의 사업 설명을 배우고 시스템을 안내하는 것을 배우고 누군가가 어떻게 했는지 경험하기 전에 보고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본다면요. 저희가 이 시스템 속에서 해야 될 이 심플한 일,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팀 빌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 심플한 일은요. 인플루언스 100을 복제하는 일입니다. 함께 페이지 1을 하는 거죠. 저희는 두 팀을 세팅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팀도 이 두 팀 안에, 네 번째 분도 이 두 팀 안에 나와 나의 스폰서와 나의 파트너들이 함께 키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요. 힘이 있고 빨리 늘어납니다.
저는 만약에 한 분을, 저 같은 분을 찾아서 같이 했더라면 이분과 함께 이분의 사업을 도울 때마다 제 팀 전체의 GRM이 늘어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서 이 팀분들과 만약에 10분을 함께하게 됐다면 저도 이 10분의 GRM을 같이 받게 되고요. 우리 조영금 인플님도 GRM을 같이 받게 되고요. 우리 대겸 인플님도 GRM을 같이 받게 되고요. 우리 오혁 인플님도 GRM을 같이 받게 되고요. 정말 신나는 일 아닌가요? 서로 도우고 윈이 나는 일인데요. 일들을 내가 좌측 팀에 한 명, 오른쪽 우측 팀에 한 명 직접 소개해놓는다면 그로부터 그것이 복제되는 모든 수익을 GRM은 5억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액션이고 대단한 수입이고요. 정말 작고 쉬운 액션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요. 그분들과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우리 한원규 인플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모든 아이템들을 체험해보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페이지 2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3 함께 다음 레벨로 서로의 서로의 성공을 돕는 일들을 시스템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요. 이 간단한 내가 한 명 한 명에게 소개하는 일. 일을 통해서 내가 VR을 쓰고 즐겁게 놀고 게임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를 하고 삶을 그냥 살아가기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성공으로 가게 됩니다. 쉽지 않나요? 이 시스템을 빠르게 그분도 그 두 분을 찾고 그 두 분을 찾고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만 하면 200K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200K 이미 도착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접해야 할까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김경